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스 오디오사에서 제작이 되는 네미시스 딜레이에 대해서 리뷰를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강한 톤과 유형성을 갖춘 딜레이 페달인 네미시스 딜레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온보드 방식의 딜레이인데도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네네. 또 다른 매력을 갖춘 그런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은 24개의 딜레이 효과, 128개의 프리셋, 다중 딜레이 탭, 홀드 기능, 탭 템포 등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연주자가 생각하는 모든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역작이라고 네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스 오디오사의 엔지니어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존하는 다양한 딜레이 효과를 재현하고 각각의 뉘앙스와 미묘한 특징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스테이지에서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스 오디오사의 이펙터들을 보면 ET 얼굴처럼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정사각형으로 제작을 해서 연주자의 편의성을 높인 페달입니다. 스테이지에서도 강력하지만 레코딩 시 발생하던 위상계 공간계의 문제점들을 엔지니어가 아닌 연주자가 직접 컨트롤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요소들을 녹여내서 극찬을 받고 남쪽에서 상도 받은 네네.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 11.4cm, 세로 11.4cm, 높이 5.1cm의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진정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한 괴물 같은 네네네. 딜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나왔잖아요. 네. 딜레이들 엄청 많이 나왔죠. 타임라인 그쵸. 뭐 무식한 딜레이도 엄청 나왔는데 내가 보여줄게 하고 나온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뉴로 앱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세팅을 조절할 수가 있고 머큐리, 루나, 애프터쇼크 등 소스 오디오사의 다른 브랜드들이랑 다양하게 이렇게 페달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앱을 연결하면은 멀티 팩터를 조절하듯이 여러 개의 체인을 한 번에 네네.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래 이 회사가 좀 그런 특이한 그쵸, 접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요즘 그 트렌드에 맞춰서 시장을 네. 노리죠. 진정한 이펙터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녹여내는 네.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을 보셨고 이제 디테일하게 노브들을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네미시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딜레이 엔진 다양한 종류의 딜레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돌려서 노브를 사용해서 12가지 딜레이를 온보드 타입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총 24개의 딜레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는 네네. 노브겠죠. 믹스, 원음 소스와 딜레이 소스 양을 조절하는 네, 노브입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들려주고 싶다. 많이 녹여주는 거고 네. 깎아내면 드라이 시그널이 들어와서 원음 그대로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겠죠. 피드백. 네. 피드백 양을 조절하는 노브로서 이렇게 제로로 가게 되면 탁 한번 쳤을 때 한 번만 잔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똥. 그렇죠. 네, 한 번만 발생하고요.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의 양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실제로 이 딜레이 엔진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공간계 딜레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듈레이션 위상계들과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모듈레이션의 네.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고요. 레이트, 네. 모듈레이션의 속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네. 빨리 흔들릴지, 그렇죠. 천천히 흔들릴지, 그리고 인텐시티, 이펙팅 사운드의 강약 혹은 밝고 어두운 사운드를 조절하는 네. 노브입니다. 이거 올라가게 되면 밝아지겠죠? 네, 그렇죠. 깎게 되면 어두워집니다. 밝다 어둡다라는 게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듣다 보면 대부분 네, 연주자들이 맞아요. 비슷하게 느껴요. 그 직접 연주해 보시고 들어보시는 게 가장 빠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온오프 스위치고 이펙터를 사용할 때 앱을 사용하면 이 바이패스 모드를 다양하게 네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껐을 때 잔향이 딱 끊겨버리는. 네네네. 네, 스타일이 있고 껐는데 잔향이 남아있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앱을 사용을 해서 요즘에는 후자를 더 선호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가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탭 템포 요즘 탭 없으면 그쵸. 힘들죠. 네, 딜레이 네. 연주할 때 밴드들 사이에서 이 딜레이를 기가 막히게 쓰면은 정말 환상적인 연주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방해가 되죠. 저희 베이스 치는 형이 제가 이제 밴드가 기타가 두 명인데 둘 다 공간기를 엄청 쓰거든요. 네.
팔 많이 짜증을 내세요. 네, 짜증을 내는데 때 탭템포가 있으면 음악에 맞춰서 탭템포를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셀렉터가 있어요. 셀렉터를 이용을 하셔서 4분 음표, 전 8분 음표, 세리단 음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리셋. 네네. 네, 총 8개의 프리셋 사용해서 네. 바로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역시 앱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28가지의 네네. 프리셋을 저장할 수가 있고 그거를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요 공연에서 이 8개를 쓸 거야. 예, 베스트 톤들을 8개를 저장해서 네. 들고 무대로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이 있고요.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 그리고 미디 스루 기본 채용되어 있어서 USB를 사용한 미디 혼용이 가능하고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해서 네네네. 사용할 수 있죠. 있도록 네, 이렇게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네,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딜레이 엔진,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딜레이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짧게 짧게 사운드를 네네.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슬랩백 네. 모드입니다. 초기 테이프 딜레이에 기초한 짧은 음이 반복되는 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모드라고 하네요. 이거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기본으로 어느 정도 네. 다 12시로 맞춰나보겠습니다. 네. 켜져 있나요? 네. 아니요, 꺼져 있습니다. 네. 켜볼게요. 네. 오, 좋네요. 좋네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딜레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모드를 볼게요. 네, 빨리빨리 할게요. 디지털. 네, 뭐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저희가.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고전적인 디지털 딜레이 모드입니다. 이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약간 평이한 사운드니까. 네.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네.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세 번째 모드가 디퓨즈 모드입니다. 네. 네, 딜레이 음이 어택에 묻히는 듯한 딜레이로 원음 신호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렇게 뭔가 어색한데 라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잘 묻게 네네네.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를 변경한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잔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네. 느낌이. 그리고 네 번째 모드가 그렇죠. 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죠. 고전적인 아날로그 딜레이 모드입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가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딜레이에 비해서는 그렇죠. 디레이 짧겠죠. 이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가장 이 부분이 계속 걱정이 돼요. 얼마나 전달이 될까? 왜냐하면 네. 여기서는 지금까지 네 가지 모드를 들었나요? 다 다르거든요. 네네. 다 다른데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네네. 다음은 테이프 딜레이입니다. 네. 이것도 뭐 요즘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네. 에코플렉스나 스페이스 에코 같은 빈티지 테이프 에코를 재현한 모드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네네. 딜레이예요. 네네. 네. 그다음에 다음 모드는 노이즈 테이프입니다. 네. 있어요. 오래된 헤드 고정형 테이프 딜레이 사운드를 재현한 모드입니다. 네.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디그레이드 모드. 보시면 신호 왜곡과 샘플링 레이트 감소를 곁들인 로우파이 딜레이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들으면은 약간 음질이 변색이 있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부터 이제
섞이기 시작하겠죠. 네. 시프터 모드입니다. 예, 딜레이 신호에 옥타브 장단 3도, 4도 음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듈레이션 딜레이 모드. 네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아이고, 잘 날아가죠? 들어볼게요. 얘는 좀 다르게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요거를 어디다 써먹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앱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만질 수가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옥타브로도 사용이 가능한 네네. 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요즘 핫한 모드죠. 네. 헬릭스 리버스 딜레이와 옥타브를 결합한 모드로서 고주파 대역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네네. 만들어내는 딜레이입니다. 여기다가 이 딜레이 홀드 버튼이 또 네, 맞아요. 있어요. 탭 템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홀드 기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헬릭스 모드랑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홀드 버튼을 누르시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버라이어티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좀 간단해졌네요. 리버스 딜레이입니다. 네. 네, 리버스 모드의 딜레이죠. 말 그대로 리버스죠. 그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보통 네. 리버스 딜레이 같은 경우 예전에 기존 딜레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는 느낌이 있네요. 다음은 스위퍼 모드. 로우 패스 필터의 주파수 대역을 천천히 바꿔주면서 울렁거리는 듯한 예, 신스 효과를 내주는 모드라고 하네요. 요즘에 많이 써요. 많은 연주자들이 많은 밴드들이 이런 독특한 느낌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드밍 모드. 네미시스는 6개의 딜레이 라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리듬 패턴을 넣는 것이 가능한데 4개의 딜레이 라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리듬을 만들어내는 모드라고 하네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디테일하게 더 만지면 좋겠지만 오늘은 네네. 전반적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는 네네. 시간이기 때문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딜레이 엔진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아 그렇죠. 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뉴로 앱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운드 메이킹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 느낀 바로는 이 상태만으로도 페달보드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막강한 딜레이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뉴로앱과 더해졌을 때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사운드를 연출해낼지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네요. 네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